네, 제3회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시상식을 열어줄 축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석고, 심석고 학생들이 연합한 우리 시 대표 청소년 밴드팀인 딜라잇 밴드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세 곡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여행, Can't Take My Eyes of You, 디스코 예스입니다. 첫 번째 곡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다음은 제3회 정약용 인문화 콘서트의 발표 심사를 담당하신 우리 정고영 종선님의 심사 총평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예, 먼저 제3회 정약용 인문화 콘서트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접수된 에세이를 대상으로 표절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에세이 심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본선 진출 작품, 즉 중학, 고교 각 18편씩 36편을 가려냈습니다. 이후 이들 36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공개 발표 심사를 이틀에 걸쳐서 저희들이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발표 심사의 기준과 배점 등은 내부 지침에 따라서 세밀하게 정했고 심사 결과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선에 오른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우수했고 독창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들도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 PT 발표 심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리 전개상 무리가 있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아마 독창적인 발표를 하겠다는 그런 의혹이 앞섰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논리의 비약이 심하거나 또는 비교의 대상이 부적절할 경우에 이런 사례가 중간에 들어가면은 발표 취지가 아주 모호해집니다. 결국 본인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연계 또는 무리한 비교는 조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입부는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결론에서 이를 살리지 못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메시지를,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많다고 좋지만은 않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도입부분을 그 리마인드 시키는 기술도 아주 유용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담백한 발표, 오히려 청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표 스킬과 관련된 부분인데, 발표 시 청중과의 교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참 아쉽게도 많은 발표자들이 긴장도가 높아져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 시에 자료 의존도를 가능한 한 낮추고 청중과 눈을 맞추며 일관성 있는 내용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 부족함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서프라이즈, 정말 놀라움입니다. 아까 사회자 교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 이렇게까지 우수할 수 있나. 정말 요즘 젊은이들의 그 재기발랄함 그리고 당당함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젊은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수상자 여러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약점과는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중등부 수상자들께서는 무대 위로 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참가자분들은 시상하시는 분들은 우리 내빈분들께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제 왼쪽에 계시는 분부터 지금 자기소개 그리고 간략하게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김소림입니다. 수상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오늘 하늘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에 음악도 듣고 좋은 옷들도 입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번 정약용 문화제를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인문학의 맛을 즐길 줄 아는 인문학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수상소감 미리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인문학의 맛을 알아버렸다. 네, 다음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를 참여하는 시간이 굉장히 재밌고 또 뜻깊었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 중에서 메타버스 같은 걸 주제로 발표를 했던 분도 계셨고 청문회를 가지고 발표를 했던 분도 계셨고 다양한 재밌고 또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발표들을 많이 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도 듣고 아 내가 아직 부족하고 더 나아갈 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정약용 선생님을 다시금 되새기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정말 다시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본인의 발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다. 이렇게 정말 좋은 소감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세 번째 분 자기소개 그리고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김태현입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정약용이 저에게 끼친 영향은 정말 컸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던 저에게 무슨 일이든 먼저 도전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대회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한번 부딪혀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를 듣고 이런 시상식에 참여하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안녕하세요. 와부중학교 1학년 민슬기입니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이번 공모전에서 배운 내용들과 함께 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중등부 수상자분들 앞에 대본이 있나 봐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네, 다음 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인간 정약용의 삶에서부터 내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은 박서영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애민, 의지, 포용이라는 정약용 선생님의 그런 가치관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멋진, 이렇게 광활한 하늘 아래 우리가 있게 해준 정약용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서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꿈꾸는 세상을 정약유 선생님의 사상과 가치를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중등부 대상 수상자의 소감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중학교 2학년 황찬우라고 하고요. 먼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정약용 선생님을 기억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목민심서를 통한 애민정신이라던가 혁신정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많이 성장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래서 저도 정약용 선생님처럼 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겸손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등부 참가자 박혜인입니다. 진짜 상을 받게 될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를 통해 저는 정말 배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정약유 선생님의 사상을 배우는 게 저에게 큰 즐거움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그런 점이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인상 깊고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온 중학교 3학년 최은성입니다. 일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저 또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 정약유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정신을 계승하며 또 저를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 또한 성찰하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등부 수상자분들의 수상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뭘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제가 중학교 때 애민정신을 알았는지 그런 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소감을 들으니까 우리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수상자분들도 무대 위로 조심히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제3회 인문학 콘서트,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고등부 수상자분들인데요. 자, 첫 번째 분부터 수상소감 자기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김영광이라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 정말 위대한 분이시죠. 제가 그분의 삶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어떻게 이 많은 분들 앞에서 표현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그렇게 해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기쁩니다. 그리고 정말 다들 뛰어난 분들이셨는데요. 이분들의 생각을 듣고 또 이분들 앞에서 저의 생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말 저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또 많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저를 응원해주신 가족 친지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연말 시상식 느낌이 나는데요. 네,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박민주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시상식을 실내에서 참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시상식을 하니까 느낌이 좀 색다르고 또한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신 행복한 얼굴을 직접 보니 마음이 약간 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시상식을 그 콘서트를 준비를 하면서 다산 정약용처럼 책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을 깨닫는 그런 행동형 지성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안정빈입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하던 공부와는 다른 공부를 하면서 글을 쓰고 발표를 준비하는 경험 자체가 그 무엇보다 가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 상을 받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이 대회를 통해 행복감을 느꼈듯이 나중에는 제가 저만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회 제도와 학문의 경직성에 얽매이지 않고 허례허식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이수민입니다. 제가 빨리 가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이 큰 사람인데 이것을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부 정세인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떨리기도 하는데요. 진짜 이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심사들을 거치기도 했고 또 혼자서 글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발표 준비도 많이 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려운 것도 많았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고 또 심사도 통과하고 그러면서 점점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주최해주신 분들 그리고 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2학년 천예준이라고 합니다. 평소 역사를 좋아하던 학생이 우연히 이번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사회, 과학, 경제, 예술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책을 써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발표 심사에서 다른 친구들의 정약용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현대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생각해보고 나누는 것이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저는 앞으로 정약용 선생님의 그리고 역사에 대해 더욱더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약용과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강한 나무가 되길 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던 이제는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서선우입니다. 이번 발표와 또 에세이 인문학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정약용이라는 어른은 어떤 어른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주제인 큰 나무가 지금 뒤에 있는데요. 보다시피 저희 후배들과 또 이 학생들이 앞으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재능 넘친 사람이 되기보다는 누구보다 자기 실력을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그런 강한 나무가 되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게 된 고등학교 3학년 김민석입니다. 저희 학교 정문에는 다산 선생님의 동상이 있고 또 제가 학교 수업을 듣는 건물도 이름이 다산관일 정도로 저는 평소에도 다산 선생님의 훌륭한 사상과 업적을 많이 접해왔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그런 훌륭한 업적들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이런 큰 상까지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른 주제는 사회 양극화라는 문제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요즘 다산 선생님의 그런 지혜를 잠시 빌려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글을 쓰게 되었고 제가 쓴 글, 또 여기 친구들이 쓴 글 모두 아직은 미약하겠으나 미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현재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이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서 있는 우리 친구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무대 밑으로 조심히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세이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분의 수상자분들의 발표를 모두 들어보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대상 수상자 두 분의 에세이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때 정말 모두들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름도 이렇게 거론을 안 했고 번호로 할 만큼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심사를 했거든요. 아마 이 기회에 네, 바로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표 제목은 정약용의 혁신을 계승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신중학교 2학년 황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정약용의 혁신을 계승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의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 아이는 지금 2013년에 다산문화제에 참가해서 과거 시험을 보고 있는 어릴 적 저의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은 정약용 문화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2013년에만 해도 다산문화제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저는 이 정약용 생가 근처에 살다 보니까요
자주 저곳에 있는 여유당도 방문을 했었고요. 또 저기 있는 시락박물관에도 자주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문화제가 열리면 꼭 매번 참여를 했었는데요. 뭐 수원성 쌓기나 또는 거동비로 돌올리기 이런 체험들을 하면서 직접 정약용 선생님의 업적을 몸으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정약용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매달 경복궁 해설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경복궁 해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더불어 전국의 많은 문화유산과 박물관에 방문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떻게 한국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알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 하나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정약용 선생님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혁신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이 위기일 때 혁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의 혁신은 무엇인가? 저는 이 고민을 정약용의 혁신과 사상을 알아보며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시는 경서협을 통해서 혁신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경서협을 통해서 당시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론을 주장을 하셨는데요. 정약용 선생님이 경서협에서 말씀하시길 지배층의 비리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체 자체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 혁신한다 이 말씀을 경서협에서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정약용 선생님은 이제 중농학파 소속이었습니다. 중농학파는 이제 실학의 한학파인데요. 이 중농학파는 주로 민생안정, 토지개혁, 부국강병 이런 것이 주 목표였기 때문에 이 중농학파 소속이셨던 정약용 선생님도 이 정전론이라는 토지개혁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이 정전론이란 것은요. 이 배경이 있는데 이 조선시대 양반들은 당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반면 농사를 짓는 백성들은 관아의 수탈로 인해서 농지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정약용 선생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전론을 주장하시게 되는데요. 이 정전론이란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땅을 우물 정자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를 공동 여작하고요. 나머지 8개의 구역을 이제 가족 노동력이 많은 순서대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반들도 토지를 받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약용 선생님은 본인이 양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이익과 그리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개혁을 추진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까지 혁신을 보이셨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기예론을 확인해보면요. 조선은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까지 발달한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이에 말을 덧붙이시는데 기술을 계속해서 받아들인다면 나라는 부유해지고 국가는 군사는 강해지며 백성은 넉넉해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약용 선생님은 민족이 위기일 때 혁신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겨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대의 혁신은 무엇인가란 고민을 계속 하던 중에 메타버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가상 세계이지만 현실 세계와 비슷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메타버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전 세계 20억 명이 플레이하고 있는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로블록스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것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용자가 직접 게임을 제작해서 올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게임을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현재 코로나19로 방문하기 힘든 자운서원이라는 문화유산을 제가 직접 로블록스로 재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놀란 것은 처음 올린 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프랑스인과 미국인까지 외국인들이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방문해서 이 초상화의 사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건물은 어느 시대에 지어진 건물입니까? 저에게 질문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초상화는 율곡이 초상화이며 여기 있는 건물들은 조선시대 건물이라고 저희 한국의 역사를 소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방문자가 좋은 게임이라고 평까지 남겨주고 가였습니다. 두 번째로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성 마녀대나 평양의 평양성 같은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긴 하지만 북한에 있기 때문에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가능합니다. 조선의 아름다운 명승지라 불리는 영광정이라는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북한에 있는 문화유산인데 제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 영광정을 재현하였습니다. 이것도 많은 방문자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없는 문화유산을 갈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문화유산은요. 전쟁 또는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룡사와 같은 문화유산이 있는데 이 황룡사 안에 있는 여기 보시는 황룡사 9층 목탑은요. 아시아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는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현재는 화재로 터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 황룡사 9층 목탑을 상상도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재현을 하였는데요.
전 이것을 통해서 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학교의 혁신을 계승하여 메타버스를 비롯한 현대의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께 두 가지로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정약용 선생님의 혁신과 사상이 모두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유적지 여유당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현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없는 문화재, 갈 수 없는 문화재, 대표적으로 개성 만월대와 같은 문화유산을 계속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인에게 역사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역사를 알리고 있고 그리고 우린 왜 역사를 알아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문화, 아름다운 문화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인데요. 제가 예전에 로블록스란 플랫폼에서 게임을 하다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고는 저것은 중국의 기화인가요? 라고 어떤 외국인이 저에게 질문을 주었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화, 한국의 단청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수한데 대부분 외국인들에겐 중국인, 중국 기화나 일본 기화가 조금 우수했습니다. 조금 더 익숙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 한국의 K컬처를 전 세계인에게 계속해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의 중요성인데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식을 얻기도 하고요. 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합니다. 제가 역사 속 정약용 선생님을 통해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역사를 알리고 있는 이유고 그리고 제가 역사를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의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정약용의 혁신을 계승하여 미래의 길로 현명하게 나아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고등부 김민성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다산과 헨리 조지의 토지개혁 사상입니다. 큰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산 정약용과 헨리 조지의 토지개혁 사상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김민석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아시나요? 이 장면은 유명한 영화 기생충의 유명한 장면이죠. 비가 내리는 날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두 가정의 이 상황은 빈부격차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얼마 전에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재현되었는데요.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심수하여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왼편에 보이시는 시는 정약용 선생님께서 지으신 애절량이라는 유명한 시죠. 조세에 시달리다 못해 자신의 생식기를 자른 남성이 있었을 만큼 조선 후기 사회의 이 평민들의 삶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오른편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2014년도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가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집주인에게 남긴 유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현실이 가혹하면 죽음을 택할까요? 놀랍게도 두 사건 사이에는 2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현대사회에서는 이 빈부격차라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다산이 바라본 조선 후기 사회는 부조리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작농들은 경작권과 소유권의 분리로 인해서 수확물의 대부분을 지주에게 갖다 바쳐야 했고 그 지주들은 지주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일을 하지 않고도 수확물을 모두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수확물을 바치고 남은 나머지마저 결국 가혹한 세금의 수탈로 빼앗겼던 백성들은 열심히 일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다산 선생님께서는 이 사회의 문제를 바로 토지로 뽑으셨는데요. 농업사회였던 조선은 주요 생산수단인 토지를 누가 소유하는가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일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신분만 높다면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바로 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이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자는 토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경자유전의 내용과 토지 국유화의 내용을 담은 여전론을 주장하시고 후에는 이 토지를 9개로 나누어서 주변의 8호가 가운데 공전을 공동 경작하여 수확물을 세금으로 납부한다라는 내용의 정전론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이런 개혁 정신의 근간에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도 있었지만 나아가 당시 봉건 신분사회를 넘어 공정한 근대사회로 내디디려는 목표 또한 존재했습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다산 선생님과 비슷한 분이 계셨는데요. 바로 헨리 조지라는 정치 철학자이십니다.
헨리 조지는 다산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3년 후에 미국에서 태어난 정치경제학자인데요. 뉴욕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그는 산업혁명으로 급격히 도시가 전체적으로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분명 어떤 도시의 하층민, 청소부들은 전혀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이를 분석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가 발견한 원인 역시 토지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인 진보와 빈곤에서 그는 토지 사유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토지로 인한 이익을 세금으로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지 가치세를 주장하셨습니다. 200년 전 동양과 서양에서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했던 두 사상가. 그들의 고민은 같은 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삶에 좌절하는 계층입니다. 두 학자의 고민은 놀랍게도 토지제로라는 같은 해결책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결과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것은 결국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사회였습니다.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 바로 이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이 문제인식의 출발점인 애민정신, 그리고 해결책으로 제시한 토지제도, 그리고 나아가 근대 사회로의 방향성까지 이들은 모두 닮아 있었습니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 이 세상에 나온 지 143년, 그리고 다산 선생님의 경제유표가 세상에 나온 지 20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사회는 점점 빠르게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국제보호기구인 옥스팜은 지난 5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런 고통으로 얻는 이익이라는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역사상 빈곤과 부의 성장이 이토록 동시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유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삶을 기반으로 누군가는 점점 부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치학자 존 롤스는 한 사회의 분배 정의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회의 최빈곤층의 후생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물통에 물을 최대한 많이 담기 위해서는 물이 흘러내리는 가장 낮은 지점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물통에 더 물을 많이 붓는다면 더 많은 사람이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최빈곤층 또한 존재합니다. 2014년 송파구 새 모녀 사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8년이 지난 후 한 달 전 수원에서 또 새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발견되었을 당시 건강보험료를 16개월째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선택할 수 없었던 환경 때문에 불행을 짊어지는 이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새 모녀 사건은 오늘도 내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더라도 물통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최빈곤층의 처참한 삶에 주목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했던 두 사상가. 우리는 이 위대한 사상을 계승하여 오늘 우리 사회에 맞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헨리 조지와 그의 사상을 추종하는 자들을 오늘날은 조지스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수많은 조지스트들이 그들의 토지 개혁 사상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앞서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다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산의 사상을 발전시켜 선생님께서 마무리 짓지 못한 경세유표를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의 사상에 기초한 해답을 찾아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먼 훗날 전 세계에 수많은 다산이스트들이 생기는 날을 꿈꾸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평소 입을 기회가 없는 전통 의상을 갖춰 입고 시상식을 진행할 텐데요. 상장은 2006년 추사 서예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서예가 갈매 김지수 선생님께서 직접 써주신 족자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중등부 시상 후에 고등부 시상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상자분들은 다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중등부 흠흠 신서상 시상 있도록 하겠습니다. 흠흠 신서상 중등부 김소림. 위 사람은 제3회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글쓰기 및 발표 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함. 2022년 9월 24일 남양주시장 주광덕.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부상으로 해외연수 참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흠음신서상 중등부 김우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흠음신서상 중등부 김태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흠음신서상 중등부 민슬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흠음신서상 중등부 박서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흠음신서상 중등부 박혜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흠음신서상 중등부 최윤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흐름 순서상 중등부 서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약용 대상 수상자께는 우리 조선시대 장원급제자가 받았던 어사화를 먼저 씌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씌워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등부 정약용 대상 황찬우님이십니다. 상장 정약용 대상 중등부 황찬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목민심서상 고등부 김영광 위 사람은 제3회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글쓰기 및 발표 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한 2022년 9월 24일 남양주시장 주광덕 축하드립니다. 목민심서상 고등부 박민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목민심서상 고등부 안정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목민심서상 고등부 이수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목민심서상 고등부 정세인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목민심서상 고등부 천예준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목민심서상 고등부 서선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고등부 정약용 대상 김민석 학생 수상하겠습니다. 우리 정약용 대상 수상자께도 조선시대 장원급제자가 받았던 어사화를 씌워드리겠습니다. 상장 정약용 대상 고등부 김민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장 주광덕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8분의 중학생, 고등학생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과 정신을 잘 구현하는 그 인문학 콘서트를 멋지게 완성시켜 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함께 참석해 주신 가족분들, 그동안에 때로는 1, 2개월에서 때로는 3, 4개월 봄부터 가을에 국화꽃이 울기 위해 소쩍새가 울듯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인문학 콘서트를 준비해 주신 또 도와주신 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발표하신 그 수상자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계승 발전하여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의 새로운 길을 어떻게 제대로 희망차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발표들을 해주셨습니다. 경세, 유표, 정전제,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개혁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백성들의 처지를 개선해드리고자 하는 위민사상과 애민정신에 따라서 토지개혁을 주장하셨고, 또 그러한 토지개혁 같은 사상이 205년 전에 서문을 발표하고 1차 출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해배되어 유배 18년 만에 이곳으로 오셔서 여유당에서도 계속 보완의 보완, 그 경세유표의 개정의 개정을 더하여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셨다는 점,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아마 운명하시기 전까지도 경세유표를 더 완성품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 소망도 가졌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특히 대상 받으신 분들, 또 우리 수상하신 분들이 이제 선생님께서 완성품으로 만들고자 했던, 더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고자 했던 그러한 길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에 되살리고 내일에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고 국민들은 배부르고 넉넉하고 국가는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래에 완성시켜 주시면 그것이
지금 잠들어 계신 정약용 선생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맑고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우리 다산 유적지와 저 앞에 다산 생태공원에 찾아오신 이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정약용 선생님이 남기신 사상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가을의 축제도 만끽하고 무엇보다도 남양주시가 정약용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의 도시, 역사의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문화적 가치가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인 저와 2,500명 공직자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더 잘 준비해서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인문학 콘서트가 올해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과 국민들이 참여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수상을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확실하게 만들 선봉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희망이 대한민국 사회에 선한 따뜻하고 넉넉한 그리고 나라를 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보배 같은 일꾼들로 인재들로 성장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수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세요? 예, 김혜택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쑥스러움 같은 이상한 걸 타는데요. 제가 제 몸에 안 맞는 거 이런 거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하기 싫은 거 잘 어울려요? 아까 어저께는 더 이상했는데 오늘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뭐 이런 거 억지로 하게 되면 제가 되게 불편해하고 얼굴에 티가 나는 스타일이라 우리 아까 학생도 우리 옆에 수상자도 옆에 있다가 덥지 않으세요? 땀 많이 흘리시는데 그랬는데 예, 햇빛에 있다 보니까 옷이 예, 되게 좀 두껍습니다. 예, 그래서 전통 의상이라고 해서 입고는 있는데 예, 모자도 그 옛날 어르신들이 모자를 이렇게 좀 큰 거를 어떻게 줄여서 쓰셨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아직까지 못 발휘하고 있는 건지 모자도 좀 커서 막 자꾸만 하고 아까 올라가다가 올라오다 계단 올라다 또 이 옷을 밟아가지고 또 그 제가 그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여기 지역구고 저희 고향이죠. 저희 옛날에는 같은 이제 와부읍에 조합면이 이제 출장소였었고 저랑 같은 고향이었었고 지금 지역구도 계속 5년 동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그 아마 의회에서 제가 발언 내용이나 시정 질문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뭐 보게 되면 거기서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제일 그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강진에 갔을 때 예, 아시겠죠? 이제 강진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유배를 하셨던 곳인데 거기 갔는데 그 문화 해설사께서 상당히 뭐 열정이 강한 문화 해설사가 저희를 그 이제 거기 유적지를 이제 방방곡곡 이제 저희를 소개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이제 벅차게 저희를 소개해서 저희가 이런 열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그래서 물어보라 그랬더니 말하는 게 강진까지는 암만 빨리 와도 5시간, 6시간 최하 서울에서 아니면 뭐 7시간, 8시간도 걸릴 수 있고 남양주는 서울에서 한 30분, 빠르면 30분, 늦어도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강진에 오는지 아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뜻이 무엇인지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강진에는 살아있는 그 얼이 있고 우리 이 지역에는 그 선생님의 생가와 묘지는 있지만 자기네 같은 열정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또 하나 그분이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기를 꼭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라도 꼭 여기를 왔다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반대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여기로 오냐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가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선생님이 잠들어 있는 곳인데 아무리 자기네가 발버둥 쳐도
예, 여기에 대한 그런 그 선생님의 그 어를 자기네가 어떻게 그걸 감당해낼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우리 그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계속 되새기면서 집행부에게도 계속 그 과연 우리 선생님의 어를 우리가 어떻게 계승 발전할 수 있느냐, 과연 남양주하면 선생님의 그런 사상이 물들어 있다,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많은 그런 시도도 해봤습니다. 다산 대상도 해봤고 지금 이제 인문학 이제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하게 선생님에 대한 그런 것을 그 계승 발전시키는 방법을 예,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 오늘 그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발표하는 걸 보니까 아, 이 청소년 저 인문학 콘서트 이것도 참 예, 많은 그런 그 선생님의 예, 생각을 이렇게 전달하고 우리 저기 그 사회에 예, 보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다는 것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이거 모자가 자꾸 넘어가는데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또 어쨌든 간에 이런 콘서트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다시 그분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하셨던 분인지를 아마 다시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만나뵈서 진짜 반갑고 예, 그 우리 남양주 우리 와서 그 다산 선생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가 그 남양주시 저기 그 조암면 능내리입니다. 그것도 좀 생각하시고 우리 주광도 시장님도 생각하시고 혹시 시간이 남으시면 저 김현택 의장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단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수상자 여러분들과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약용 후회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오른손으로 들어주시고 미래로 하고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는 썼지만 활짝 웃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약용의 후회, 미래로! 우리 국악과 그리고 서양음악 퓨전 앙상블 팀인 듀오의 공연이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음악과 서양음악 영상의 어울림을 추구하는 앙상블 팀 듀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팀명 듀오는 종묘자락에서 음악의 시작을 알리며 악기를 드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만큼 저희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그 조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영화 OST 인생의 회전목마입니다.